술에 취해 서울 도심에서 20분 넘게 고개 운전을 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. 중앙선을 넘어서 후진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. 임소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흰색 외제 차량이 왕복 2차선 도로를 빠르게 내달립니다. 앞에 정차된 차량을 보지 못한 듯 그대로 연석을 들이받습니다. 중앙선을 넘어 갑자기 후진을 하더니 또다시 앞으로 내달립니다. 비틀비틀했죠. 신고를 한다 하니까 뒤로 해서 100m까지 내려간 것 같습니다. 유턴을 해서 차거리 쪽으로 내려가는 걸 목격한 거죠.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에 찍힌 남성의 차량을 추적했습니다. 차량은 큰 도로에 진입해서도 차선을 넘나들고 경찰은 20분 넘게 뒤쫓은 뒤에야 차량을 멈춰 세울 수 있었습니다. 차에서 내린 40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. 술 냄새도 많이 났었고 얼굴이 많이 붉어서 누가 봐도 음주 상태였습니다. 남성은 경찰에서 소주 두 병 정도를 마신 뒤 운전했다며 목적이 없이 차를 몰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. TV조선 임서인입니다.